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화학습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을 시작하고 나서 유튜브에서 인기도 많고 이래가지고 강화학습에 대해 참여 많다 해서 급히 강화학습 시간을 땡겨서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긴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하고 이래서 소설처럼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강화학습의 그 기본 교재는 서턴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서턴 교재 첫 장이 뭔가 하면 반딧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딧 문제를 풀고 있는데, 카지노에 가서 땡겨서 돈 버는 거, 이거 반딧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반딧 문제를 제가 풀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처음에 입문하자마자 반딧 문제부터 들어가면 강화학습의 흥미를 못 읽겠다 해서 반딧 문제는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고 카터 폴 문제도 예제로 많이 나오고 나중에 가서 이제 벽돌깨기도 나오고 뭐 이런 등등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우선 저 개념이 중요합니다. 제가 강화학습을 한 6개월 1년을 해봤는데 개념으로 문제만 잔뜩 풀었는데 개념을 근본적으로 잘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소설처럼 한번 해보겠는데, 처음에 밸류 문제라든가, 큐 밸류 문제라든가, 폴리시 문제라든가, 이런 개념 적게 상당히 힘듭니다. 강화학습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강화학습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데,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폴리시가 필요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경제정책이 잘 된지 잘못된지 간에 과소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대공황에 와서 뉴딜 정책이 나왔다면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을 해서 뭘 했냐.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토목공사를. 우리나라도 경기 떨어지기 토목공사 하는데 그거 1950년대 하는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 같이 경기가 떨어질 때 우리는 토목공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IT 정책을 펴야 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이 있으면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강화학습이다. 그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이. 근데 이제 정책이 있으면, 이제 폴리시가 있으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시할 건데, 정책을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평가할 걸 탈 때, MDP적으로 해석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아니면, non-MDP식으로 해석할 거냐? 마커브 디시전 프로세스로 해석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전문 시간에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뭔지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마르코프 체인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MDP가 뭐냐? 강학습은 이게 뭔가 수학적으로 정의가 돼야 되는데, 정책이 수학적으로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걸 MDP적으로 해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MDP적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강학습은 대부분 다 MDP적으로 보고 있는데, MDP적으로 안 푸는 문제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강화학습 문제가 우리 인생사례하고 행동심리학하고 심리행동학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공부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강화학습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사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에이브넷이라든지 타코토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에이브넷 일주일 공부하면은 소위 말하는 땡치고, 타코토론 일주일 공부하면 땡치고, 개념 일주일 공부하면 땡치고 이런데, 강화학습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쭉 해야 돼요. 몇 년인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강화학습은 어린애가 이렇게 기어가다 일어서 가지고 달리기 하고 마라톤 선수가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강화학습이 발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이 두껍습니다.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이 책도 보니까 거의 인트로덕션 수준이에요. 인트로덕션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이 잘 해놨지만, 지금 현재 강화수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뭐 이 책을 거의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화수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뭐 생각하시고. 그래서 강화학습은 단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 정책이 있다, 정책이. 폴리시가 있다. 좀 정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제 밸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옆으로 좀 세서, 여러분, 조삼모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삼모사. 원숭이를 키우는데, 식량이 떨어졌어요. 도토리를 주는데. 보통 한 10개쯤 좋겠죠. 그 원숭이는 딱 앉혀놓고, 전부 다 앉혀놓고, 야, 내가 도토리를 오늘 아침에 3개 주고, 아침 줬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할게. 원숭이들이 막 데모를 했어요. 야, 뭐 그런 게 돼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이 친구가, 그러면 내가 다시 할게. 하면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니까, 원숭이들이 아까보다 낫거든요. 아, 그래, 바꾸치면서, 야, 그러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각각 7개는 똑같은데, 조삼모사를 해가지고, 뭐, 이 고사성어가 뭔가 하면, 원숭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보기도 얘기하고, 또, 정치를 하는, 한 사람, 방략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장자편에 나오는데, 관점에 따라서, 원숭이가 어리석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원숭이 키우는 사육사가 굉장히 현명하다. 장자는 사육사가 현명하다. 대중들의 마음을 읽고 조사, 모삼 정책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느 쪽에서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보상 문제에서 가지고 어떤 스테이트가 S1, S2, S2, SN까지 가는데 보상을 R1, R2, R3가 있으면 RN까지 가면 첫 번째 보상하고 두 번째 보상하고 마지막 보상하고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를 받을래, 처음에 상을 받을래. 이건 두 번째 상을 받고 값이 7이더라도 강화학습에서는 이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문제 받는 게. 이해되시죠? 당장 눈앞에 현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디스카운트 레이션, 디스카운트 레이션입니다. 이 개념이 더 뜨고 있다, 강화학습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100만 원 이자를 내면은, 그 다음에 가서 뭐 이자가 붙어가 102만 원, 또 복리로 가서 뭐 가서 104만 원, 또 10년 후에 뭐 한 120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 그러면 100에다가 1 플러스 R에 되면 N은 복리 아닙니까? 이게 복리. 역으로 하면은, 건물이 사라져가는 비율은 100이면은, 그 다음에 1-R의 N승으로, 이제, 건물의 가치가 횟수에 따라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보상도 늦게 오는, 처음에는 R였지만, 두 번째 오는, 다 같이 보상값이 이래 있다 치더라도, R하고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합시다. R 있으면 두 번째 보상이 R 있고 세 번째 보상 R 있으면 디스카운트 두 번째 보상은 좀 낮춰서 한다. 이거 디스카운트 레이시거든. 디스카운트 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삼모사를 보고 화를 낸 원숭이가 굉장히 똑똑하다. 아침에 사를 받았는 게 훨 좋다. 사를 받아가지고 뭐 세 개 먹고, 한 개는 다른 사람 빌려주고, 이자 받을 수도 있고, 돈, 난 그 돈 갖고, 또 뭐 다른 데 이용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에도 최근에 받는 보상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횡설수설 하는데, 그래서 폴리시가 있는데, 이 MDP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MDP적으로 해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제목은
벨만 이퀘션과 옵티널 밸류 펑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옵티널 밸류 펑션, 옵티널 폴리셔, 큐 밸류, 옵티널 큐 밸류 폴리셔, 리워드 리턴, 디스카운트 레이트.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벌써 얘기했고, 그러면 폴리시를 보면 어떤 스테이트 1에서 최종 골까지 가는데, 골까지 가는데 뭐 제로로 치면 보통 제로니까 골로 향하는 가려면 뭐 무수히 많이 가는데, 두 번째 처음에 가는 이거 파이브 정책 파이원 폴리시 파이원 정책 골에 도착했어요. 두 번째를 해보니까 빗나가서 관영을 빗나가서 세 번째도 빗나가서 파이가 네 번째는 또 이렇게 맞았어. 파이 포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파이라는 게 뭔가면 이제 폴리시인데 정책인데 폴리시인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폴리시 정책이 뭐냐, 이게 옵티멀 폴리시입니다. 옵티멀 폴리시. 예를 들어서 얘가 파이 포가 옵티멀 폴리시면 이제 스타를 붙입니다. 가장 좋은 정책 폴리시. 그런데 이 파이 저 옵티멀 폴리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상태 S1, S2, S3, S4를 거쳐왔을 거란 말이에요. 상태를. S5를 거쳐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 파이포라는 거는, 이런 상태를 거쳐왔는데, 이 상태에서 밸류 값이 옵티말 밸류 값이라는 거예요. V1도 옵티말이고, V2도 옵티말이고, 옵티말 밸류를 따라오면 옵티말 폴리시로 간다. 그걸로 옵티널 폴리시를 따라가면 옵티널 밸류 값에 옵티널 밸류 펑션을 간다. 이렇게 옵티널 팔레시를 따라들으면 옵티널 밸류 펑션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말하고 있어요. 정책을 잘하면 그 가치도, 위치 가치도, 제가 저 밸류는 그 자리의 가치라고 인식을 하면 좋은데, 가장 명당 자리만 찾아서 따라가면, 가장 명당 자리만 찾아 따라가는 게 옵티널 폴리시고, 이게 옵티널 밸류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개념적으로는. 당분간 수식을 좀 피하고, 개념을 잘 아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옵티말 저 밸류 값들은 이 특징이 뭐냐. 파이포의 특징은 뭐냐면은, 옵티말 폴리를 짜면, 최대의, 보상 값을 가져온다. 보상. Expected reward. 향후에 expected value 이 자리에서 향후에 받을 보상값들. 지난 시간에 하나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종착점이 오면 밸류 펑션이 얼마겠어요? 종착점이 오면 종착점이 왔을 때 V 파이널에 왔을 때 밸류는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즉, 스타팅 포인트에서 밸류 값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V0가 V1보다 크고, V1은 V2보다 크고, 뭐, 이렇게 돼요, 밸류는. 종말점에 오면은, 파이널점에 왔으면 V는 제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값이니까, 보상값이 하벌과 향후에 받는 보상, 이 밸류인데, 처음에 R에다가 플러스 디스카운트 R에다가 R 제곱에다가 따따따따따 해서 R에 무한대로 가고 R에 이래 되면 이 R이 R 값이 R에 감마 죄송합니다. 감마입니다. 감마가 디스카운트에서 감마가 제로와 1 사이였으면 이건 제로다. 제로 파이널 보상값. 그러니까 여기 V0라면 여기 V1인가? V1, V2, V3. 그러니까 V0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플러스 향후에 받을 모든 밸류 값을 더한 것, V 무한대까지 더한 것. 이게 뭐냐? 이게 수학적으로 푸는 게 벨만 이퀘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로 이 값들을 잘 따라가는 게 옵티멀 밸류 펑션인 거예요. 옵티멀 펑션 왜 필요하냐?
네가 어떻게 따라갔길래 그러면 옵티말 저 폴리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하여튼 대충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최적으로 좋은 거. 그런데 최적으로 좋은 거는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스텝이 다섯 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텝이면 이게 뭐 아래 5성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값이 요 값이 다 리워드를 보상한 게 20이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도 20이다 이 보상 값이 그러면 옵티널 폴리시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옵티말이라고 얘기했지 베스트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최적 이론이, 최적 정책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에서 스테이트 3에서 1을 가는데 스테이트 4를 가는데 5로 가는데 여기에서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가면 여기서 이제 보상값 R1 R2, 뭐 R3가 있으면 보상은 누가 주느냐 보상은 누가 주느냐 뭐 거기서 환경이 준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하는데 환경이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보상값을 이제 주는 것은 여러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상태에서는 보상값 얼마로 하겠다 이 상태에 보상값 얼마로 하겠다 바둑을 이기면 모든 저 놓은 돌에다가 플러스 1점을 준다. 보상값은. 뭐, 포석을 잘해라. 그러면 초고의 보상값을 10점 주고, 뭐 이런 거요. 끝내기를 잘해라. 하면 보상값을 뭐, 끝에 가서 10으로 주고, 뭐, 이 보상값은 프로그래머가 주는 거요. 프로그래머가 주는 거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상값을 이제 줘서, 보상값을 줘가지고, 목표에 달한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미러가 이래 있으면, 미러가 뭐, 있는데, 미러가 이래 있으면, 지가 한 마리 딱 있어가지고, 먹이를 요 하나 주고, 보상값도 주고, 요 먹이를 주고, R1, R2를 주고, 또 뭐, 다른 데로 세면은, 단맛을 주고, 쓴맛을 줘가지고, 일로는 못 가게. 지드슬 나가 죽게 만들어버든지. 보상값으로 살살살 해와서, 이 보상값은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먹이를 사탕을 줘갖고, 보상을 줘갖고, 유도했는데, 뭐냐,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거다. 골에 도달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표에 도달했다는 말하고, 이 보상값이 제일 크다는 말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목표에 도달했다. 이 이야기는 뭔가면 향후에 받을 보상값이 보상의 합이 최대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최대인 걸.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면 보상값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리 왔을 때, 목표에 도달했을 때 보상을 주기 때문에, S0부터, S1, S2, 목표에 도달하고 나서, 이제, 보너스를,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보상값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는, 보상값을 나중에 받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를 보면, 옆으로 잠시 해서 잠깐 세가지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이거 뭐 하여튼 이런 게 강학습이다. 목표를 해석하는데 보상값 준다 이런 얘기다. 뭐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 수치 해석을 공부할 때 처음에 뭐 선형대수 이렇게 공부합니다. 선형대수 매트릭스 뭐 이런 거 전환 같은 거 이런 거 처음 우리 저 옛날에 전산학과에서 저 전산 수치 해석할 때는 그 다음에 미분적분 해요. 미분적분 그 다음에 편미분을 합니다. 편미분
미분적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불러요. 그게 미분 그럴 때 이제 이거 뭐 dt는 dy는 뭐냐면 a의 뭐 t 제곱 플러스 뭐 bt의 c는 뭐 포물선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t 함수 그러면 이게 이제 y라면 t에 따라서 이 포물선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 방향을 풀어라. 이게 이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거든요. 근데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은 이런 부분 다 아시겠지만 편미분은 뭐 y 값이 예를 들어서 라운드 y가 이게 라운드 z가 라운드 x에 라운드 y 이게 독립변수가 두 개 있을 때 이것은 뭐 x 제곱 플러스 뭐 y 제곱 플러스 뭐 c 뭐 이런 이게 독립변수가 두 개 있을 때는 이 라운드를 씁니다. d를 안 쓰고 이런 거요. 요거 아시고. 이걸 갖다가 기호로 표시해서 이제 z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표시한 수도 많아요.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표시하면은 뭐 여러분 갑자기 당황스러운 건데 이 의미는 뭔가 말 라운드 x에 라운드 플러스 라운드 y에 라운드 g에 라운드 있는 거죠. 이게 뭐 유치역과 유속국 u 같으면 유속이 x y z 어떻게 변하냐 라운드 u를 쓰면 이런 게 아, 이걸 갖다가 우리 유체역학 시간에 했습니다. 다스미는, 그레디언트의 유체 유속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 이건 이제, 이거 뭔가 아마 어떤 바운더리에서 이 나가는 양을 말하는 것, 나가는 아픈 양을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편미분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미분적분할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initial value problem이라고 불러요. initial value다. 왜 그러냐면, 처음 스타트에서 목표치까지 딱 쌓아가지고, 처음에 t equal 0일 때, 마지막에 맞추는 처음 initial을 잘 쌓아가지고, 이걸 딱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점에서 이 점을 쏘는데, 딱 헛방이 이 터가 초고를 잘 쓰면 딱 맞았다 해를 구했다 그 초기를 잘 잡아라 해서 이니셜 밸런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미분적분학이에요. 그런데 편미분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운더리 밸런 문제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이 사각형 안에는 x, y가 있는데 파형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x 쪽에서 이 경계 바운더리에서 쭉 나가고 y 경계가 쭉 나가서 딱 수렴하면 바운더리 문제예요. 이거 뭐 수치해석이 가장 기본 이야기인데 제가 괜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편미분은 바운더리 문제고 미분 문제는 이니셜 문제예요. 그러면 이 강화학습 문제는 뭐에 해당되느냐? 강화학습 문제는 이게 이제 미분적분학을 갖다가 선형계수로 바꿔주거든요. 다 이렇게 나중에 바꿔주는데 짧게 쪼개가지고 결국 선형계수로 이제 기착하게 되는데 이걸 이니셜 문제 이제 이걸 반대 문제인데 얘는 보니까 이거에서 보상이 마지막에 와서 도로 빽치니까 이거 뭐 제 생각인데 이런 문제는 파이널 문제 같아요. 파이널 밸류 문제 같아요. 파이널 이니셜 밸류가 아니고 마지막 목표를 도달해야 보상을 주니까. 초고를 잘 쌓아 맞춘 게 아니고 거꾸로 맞춰서 처음을 잡아내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지낸 얘기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념이 뭐냐면 그렇게 목표에 도달해야 보상을 준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목표에 도달해야만 보상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니셜 문제하고 같은지 파이널 문제와 같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 목표에 도달해야 보상을 준다 하는 이 개념으로 뭐 파이널 밸류 문제같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주민은 목표에 얼마나 도달 잘 하겠어요 여러분. 야 여러분 A 학교 A 유치원 들어가고 뭐 강남에 B 초등학교 들어가고 C 중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내가 성공할 거야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처음부터 가르쳐주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니가 요렇게 가면 좋을 거야. 그럼 너무 좋은데. 또 다른 얘기 하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제 강화성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이 모든 보상을 다 받는다. 오로아나싱. 아, 위는 덱스 올모 이런 개념입니다. 뭐 행사수술 하는데 오늘 할 얘기가 아 이제 그러면 큐벨리는 뭐냐, 옵티만 큐벨리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잠시 또 돌아가 보면 전번 시간에 마코프 체인에서 어떤 이 상태에서 A 상태로 넘어올 때 확률이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이런 거예요. 확률이 주어지면 내가 해볼 거야 하는데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확률을 모르는데, 인생의 확률을 모르는데 확률을 주어지면 어떻게 해볼게? 이렇게 마코프 체인이 확률로 주어지면 난 수학을 다 풀 거야 이게 마코프 체인 얘기거든요. 아 그래 이마 이거 황당한 소리 하지 마라. 마코프 체인의 소리 하지 마라. 중간에 행동을 잘하면 어떤 상태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MDP 프로세서라는 얘기. 중간에 행동을 잘하면 행동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MDP 프로세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이전트가 엔바이러먼트로 가서 엔바이러먼트가 있으면 어떤 환경이 정보를 S0 상태를 주면은 얘가 행동을 A1으로 하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되고 이거 빼나빼나 돌아가면 이게 이제 목표에 도달한다. 보상값을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Q 밸류니까 이게 MDP라는 거고, MDP라는 거고, 이걸 MDP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 상태 S1에서 S2로 움직여갈 때, S3로 움직여갈 때, 니가 확률을 주면 해석할게.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니가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행동을 잘하면 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S3도 있고, S5도 있는데, 니가 행동을 잘해라. 이제 이게 이제, MDP 프로세스인데, 기존의 밸류 펑션은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기존의 밸류 펑션은 어떤 스테이트, 이게 강남 명동 땅값이 얼마, 역삼동 땅값이 얼마, 또 뭐, 제기동 땅값이 얼마, 이 위치에 대한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가치를 매기는 게 밸류 펑션이고 강남 대치동에서 집을 팔아가지고 잠실 아파트를 사서 행동을 하면은 그렇게 스테이트와 행동을 같이 묶은 거 스테이트와 행동, 액션을 같이 묶은 이 밸류 이걸 갖다가 큐 밸류를 한다는 거예요. 자. 밸류 펑션과 그러니까 밸류 펑션과 Q 밸류 펑션의 이 차이점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류 펑션을 Q 밸류로 바꿀 수 있고 Q 밸류를 밸류 펑션으로 바꿀 수 있는데 저도 뭐 공부 중에 있어서 지금 뭐 옛날에 하는 거 다 또 까먹고 하고 명확하게 모르지만 Q 밸류는 스테이트와 액션을 같이 포함한 밸류다. 그래서 스테이트 띄고 그냥 액션 밸류 펑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Q 밸류를 액션 밸류 펑션이다. 액션 밸류 펑션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마치 간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판단자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환경도 뭐죠 그거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뭐 기억력이 잘 없어가지고 그래서 Q 밸류 펑션과 Q 밸류 펑션을 두 개 다 만족하면은 문제가 잘 풀어진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옮기는 상태가 있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Q 밸류와 밸류 펑션을 이제 가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벨만이 계십니다. 벨만이 계시는 뭔가면 어떤 상태에서 가치는
향후에 받게 될 가치의 expectation, 기대값이란 기대값. 이 G는, G는 왜 G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G가 개인에서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리턴 개념이에요. 우리 수익률. 향후에 모든 받게 될 가치. 빌딩을 하나 샀어요, 강남에. 10년 동안 받게 될 가치가 이 빌딩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빌딩 값이 향후에 받게 될 모든 가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월세를 받는 가치. 그거는 매달 받는 월세를 다 합한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요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문장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강남에 빌딩을 샀는데, 지금 현재 월세가 얼마고, 다음 달에 월세가 얼마고 해서, 그리고 쭉 월세가 오는데, 그 월세는 디스카운트 해서 받겠다. 첫 번째 월급은 현금 그대로 들었으니까. 그 다음 10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이 알짜배기 돈이니까. 그 다음 달에 100만 원은 100만 원을 계산하지 않고, 0.9를 곱해가 90만 원을 계산할래. 그 두 번째 달에는 0.9에 0.9를 곱해가 81만 원을 할래. 이게 이 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빌딩 값에. 그런데, 이 P 확률은 뭔가만, S와 A에서 S 상태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S 상태에서 S 프라임 상태로 움직여갈 확률, 이걸 곱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월세 낸 사람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어떤 게 바뀌어버리면,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SSSEP 확률. 요거는 뭐냐면, 이 S 상태에서 A라는 상태의 확률입니다. 잘 보시면, S와 A가 있을 때의 확률이고, 요거는 S 상태에서 A라는 행동을 확률들을 다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딱 생각하면, 뭐, 문제는 쉬운데, 요것만 세상에 이렇지 않고, 여러 가지 경우가 제가 많이 있으니까, 확률을 곱해주라는 거예요. 상태로 움직여갈 확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받을 보호상은 이건데, 어떤 상태로 움직이면 상태로 움직여갈 확률. 또, 그 상태에서 액션할 확률. 이거 두 개를 곱해준 게 벨만 이케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요걸 다시 이제, 밸류 펑션이라면 요거는, 감마에 이런 식으로 표시될 수 있죠. 그래서 요 문제를 보고 제가 파이널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y 골 t 플러스 이런 y t 플러스 뭐 x 이렇게 돼서 현재의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얘는 미래의 상태를 가져와서 현재를 푸니까 얘는 그걸로 yt는 뭐 yt 플러스 1 플러스 어떤 뭐 보상 이런 개념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향후에 움직일 행동으로서 현재를 예측한 건다. 그래서 제가 뭐 심하게 얘기해서 파이널 문제를 보인다. 이니셜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일 확률과 그 상태에서 행동할 확률을 다 곱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벨만 이케이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란 말이에요. V파이 S는 V파이의 S 프라임의 어떤 축으로 표시된다. 어떤 감마식에다가 그 다음에 확률을 곱해졌다. P와 파이가 이게 벨만 이케이시예요. 여기는 현재 상태의 가치는 미래 상태를 어떻게 해서 표현했다. 이게 벨만 이케이시입니다. 한 스텝 더 나가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벨만 이케이시입니다. 이거 벨만 이케이시는 수식 공부 책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뭐 DQN도 하고 뭐 SLS도 하고 뭐 언론분들까지 하고 이랬는데 언더맨들 공부하면서 또, 이게 뭐, 폴리시가 뭔지, 뭐, 밸류가 뭔지, 뭐, 헷갈리고 이러는데,
요번에 저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돼갖고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기법 받아가지고 뭐 DQM 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S3 풀고 뭐 이랬는데 이게 뭐 뭘 풀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수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 개념을 모르니까 좀 수정해 보려고 그래도 아, 이 사람이 어떤 개념에서 이걸 했는 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념을 잘 정해요. 그래서 처음에 벨만의 개신이 어떻게 생겼냐. 벨만의 개신이 의미하는 게 뭐냐. 또, 폴리시를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봅시다. 제가 뭐 소설처럼 이거 뭐 교재에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이 자리가 10점짜리 뭐 자리예요. 그런데 위로 가면은 9점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15점이고 그럼 밑으로 가면 7점이고 또 좌로 가면 10점이고 그럼 폴리시는 높은 데로 가야 되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 상태에서 밸류 값은 10이에요. 그런데 요 상태에서 Q 밸류 값은 얼마냐?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헷갈리잖아요. 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15점이 될 테고 밑으로 가면 7점이 될 테고 좌로 가면 10점이 될 테고 위로 가면 9점이 될 테고 그러니까 같은 상태에서 Q 밸류 값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확률적으로 여기로 가면 15점 Q 밸류 값이 여기로 가면 7점 여기로 가면 10점 여기로 가면 9점 상태값은 요 밸류 값 하나인데 사실은 밸류 값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로 치면 그게 해당되는 Q 값은 행동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거 적어놨잖아요. 뭐 이런 거. 요것도 좀 벨만이 계속 한 걸음 더 나간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이고 이제 그럼 어떤 상태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경로들이 많은데 이래 가다가 이래 내려오다가 또 이래 가다가 이래 가다가 이래 오는데 얘가 가다가 계속 이래 가면 안 되니까 여기로도 안 가보고 뒤로도 안 가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시도를 해보고 그저 시도를 해보고 나서 목표에 도달하면 이 시도했는 것에 따라서 보상을 다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광학습이라는 게 이게 저 그리드한 저 탐색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이런 게 강화학습이다. 자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오는 게 폴리시다. 이게 옵티멀 폴리시다. 요 자리에 있는 게 다 옵티멀 밸류 펑션이다. 그러면 옵티멀 밸류 펑션인데 옵티멀 Q 밸류 값은 뭐냐? 요 자리에서 요 행동하고 요 자리에서 요 행동하고 한데 밸류 값과 Q 밸류 값은 숫자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도착하기 위해 가지고 뭐냐 최대의 보상값을 갖는다 뭐 이런 건데 최대의 보상값을 갖는데 찾아가는 방법은 뭐 이트레이션 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찾아가는 방법이 목표를 찾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강화학습이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빠뜨린 게 있나 없나, 보면, 옵티널 밸류 펑션은 보상값이 최고 많은 거, 옵티널 폴리시는 그런 경로, Q 밸류는 액션을 포함한 거, Q 밸류 값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Q 밸류를 고하는 사람이 참 스마트한 사람 같은데 어떤 상태에서 어떤 X2로 할 때 확률 P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확률 P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상태에서 어떤 액션 하나님이 랜덤하게 막 움직여 봐가지고 랜덤하게 막 움직여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면은 되거든요. 여기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건데 이 액션을 해서 밸류가 큰 거로 가니까 Q 밸류를 생각하는 순간 확률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그런 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Q 밸류를 도입하면
골치 아픈 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확률이 뭔가 액션할 확률이니까. 얘를 갖다가 Q로 도입시키놓으면, 그럼 Q별로 어떻게 하는데, 니가 해보고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해한 확률 문제를, 주어지지 않은 확률 문제를, Q별로 니가 exploration, exploitation, 여러 가지 뭐 그리드 방법 해서 경험적으로 니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Q별로가 도입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리드 월드 목표가 이 스타팅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건 그리드 월드. 이 그리드 월드로 찾아오는 거는 이거는 뭐 쉽게 풀린다. 그리드가 아니고 이 무한대의 공간에 대해서 찾아가는 거는 어렵다. 지구에서 달로 가는 방법은 길은 무한대다. 바둑판 같은 거는 19x19의 경로가 있다. 뭐 19 팩토리를 움직이겠지만 여하튼 간에 파이나이트하다. 한정되어 있다. 인피니트로 무한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거 이제 approximation을 써서 approximation을 썼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어떻게 approximation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폴리시를 하는데 이 정책이 MDP를 따라가는 MDP로 정의되는 거. 우리는 MDP만 합니다 지금. 넌 MDP도 있을 수 있을 것이냐. 보상은 이제 우리가 준다. 리턴은 개인 개념인데 다 합한 거 이런 거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랬습니다. 횡설수설 했지만은 개념을 잘 알고 들어가면 다음부터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예상됩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또 여러분 강화학습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유튜브들 많습니다. 다른 좋은 동영상도 많고 강의도 많으니까 반드시 보시고 책도 보시고 그렇게 좋은 책 한글로 된 것도 있고 하니까 보시고 우리가 언슈퍼바이저 러닝을 한다든가 슈퍼바이저 러닝을 한다든가 강화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한다든가 다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뭐 뉴럴 그 내추럴 랭귀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미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강화학습을 공부할 때가 됐다. 강화학습하는 사람도 이 개인이라든지 이미지의 문제를 가져올 때가 됐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살아가는데 행동 심리학 보상 어떻게 줄 거냐 회사에 적용하면 보너스 어떤 때 줘야 되느냐 조사 모사로 정책을 쓸 것이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